하시고요. 두 분 닮은 예쁜 애기 낳아서 행복한 결혼생활 하십시오. 오늘 오후 6시 이병헌, 이민정 커플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국내 톱스타가 총출동한 그 현장 지금 공개합니다. 세계 커플 이병헌, 이민정 커플의 결혼식 현장입니다. 이날 결혼식엔 월드스타 이병헌 씨의 해외 팬 500여 명이 현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의 결혼식 전 이병헌 씨가 팬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맞네요. 네. 그 먼 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러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취재진들 또한 톱스타 커플이 탄생되는 순간을 취재하기 위해 많이 몰렸습니다. 결혼식 3시간 전 멋진 턱시도를 입고 등장한 이병헌 씨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민정 씨가 등장했는데요. 두 손을 꽉 잡고 등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두 사람은 지난 8월 열애를 공개한 후 딱 1년여 만에 화촉을 올리게 됐는데요. 결혼식에 앞서 간단한 소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실감이 안 나서 이게 결혼하는 건가? 뭐 아직까지 믿기지 않아요. 그냥 그렇지만 그래도 반원컨대 배우로서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꿈틀거리고 싸워가면서 저도 그렇고 또 민정 씨도 그렇고 그렇게 배우로서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멋지네요. 우선 네, 멋있는 말입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와서 전 깜짝 놀랐는데요. 비가 오면 잘 산다고 했는데 천둥 번개까지 쳤으니까 정말 더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사랑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포즈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취재진이 소나트를 부탁했는데요. 이병헌 씨 재치 있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이 세계에 어떻게 되시는지 얘기해주세요. 그런 계획은 아직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너무 하나가 됐건 둘이 됐건 셋이 됐건 너무 감사히 키우게 될 것 같아요. 두 분 수익을 이제 누가 관리하시게 되는지 그 돈 버는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마 각자가 관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막 해보는데 워낙 그런 부분은 제가 사실 잘 못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제가 이민정 씨한테 좀 조언을 구하고 의지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병헌 씨의 깜짝 프로포즈가 화제가 됐었는데요. 영화관에서 영상으로 그렇게 굉장히 배우와 연출을 다 도맡아 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사실은 갑자기 같이 영화를 보다가 화장실을 간다고 끝날 무렵이 됐을 때 화장실을 간다고 했을 때 눈치를 좀 제 눈치가 워낙 빨라가지고 그랬는데 살짝 알았는데 그래도 되게 감동적이어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오, 두 사람이 함께 공식 석상에 선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기자회견 내내 서로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예비 신부인 임정 씨는 많이 부끄러워하셨지만 웃음이 끊이질 않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날 기자회견엔 두 사람이 하나임을 알려주는 결혼 반지를 끼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 집은 좀 멀리 있어요. 한 서울 시내에서 한 4, 50분 걸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민정 씨가 너무나 고맙게도 같이 제가 살던 집에서 살게 됐고요. 예쁜 며느리네요. 고맙네요. 반면 이민정 씨의 집은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촬영 틈틈이 몇 시간씩 빌 때 거기 가서 신세를 좀 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에 대한 이민정 씨의 대답은요? 네,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결혼 전부터 궁금증을 자아낸 신부 이민정 씨의 웨딩드레스에 대한 대답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웨딩드레스는 신부가 보여주는 거 아니라고 혼자 몰래 고르고 결혼하는 날 짠 하고 멋있는 예쁜 모습을 보여주면 신랑이 눈이 하트가 되는 게 그게 정석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웨딩드레스를 입으러 보러 갈 때마다 저한테 셀카 사진을 계속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 봤어요. 그래서 다 보고 다 보고 뭐 저는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이쁘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죠. 예쁘세요. 네, 두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 국내 톱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스타 부부들이 총출